네, 오랜만에 자동차 용품점을 갔는데 아주 예쁜 스티커들이 많이 있군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IT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스티커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초보 운전 스티커도 뭐 이렇게 아, 그런 텍스트 이렇게 스티커들. 이쁜 것도 네, 있고 아이가 타고 뭐 있어요. 이런 것도 초보 있고 운전. 네. 또뭐 연료 탱크에다 붙이는 거뭐 네. 소나타용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게 있고요. 많이 주세요. 연료 탱크에 많이 주세요가 붙어 있어요. 귀엽네요. 예, 근데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누시차 앞에 1층에 네. 내려갔다 왔는데 네. 잠깐 휴식하러 갔는데 앞에 SUV가 서 있는데 거기 스티커 아주 이쁜 게 붙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 시바이누 인카. 네, 이게 시바견이 차에 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시바견 주신가 보네요. 그 그래, 앞차 근데 주인이. 그 바로 뒷차 주가 네, 이누인데. 그렇죠. 내가 앞에 타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굉장히네. 분명히 이렇게 뭐 우리 악기에 관계되는 그 그렇죠. 관계자분 찰 텐데 그렇죠. 하필이면 또 예, 시바이누가 시바 그러니까 매기는 거죠 그냥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저 엄청 예. 저한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 그러게요. 시바이누인가. 예. 아, 기분이 묘하네요. 어쩐지. 그렇습니다. 뭐 차량 스티커도 요새 뭐 워낙 많이 이쁜 거 나오는데 많네. 근데 종류가 또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되게 논란도 많아요. 그뭐 뒤에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의 혈액형 이렇게 해놓고 아이를 먼저 뭐 이렇게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사고 시 먼저 구해달라라는 그런 뭐 의미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뭐 뒤에서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아니라 사고 시에 사용하라고 그런 게 붙어 있는데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막 이런 뭔가 뭐 어쩌라고 식의 예, 약간 아, 그런 조금 스티커들이 좀 있죠. 약간 다른 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그런 스티커들이 되게 많은데 저 성질 더러워요. 뭐 빵빵대지 마세요. 뭐 막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어떤 차주의 무개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뭐좀 스티커들이 그러겠네요. 예.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붙이실 때 이게 과연 장난의 범주에서 웃고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쾌한 민폐가 될수 있는 것인지 꼭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상식의 범주 내에서 괜찮은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야, 이왕 선택을 그렇지. 하실 거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으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쩌라고? 네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니네가 까칠한 걸 갖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타고 있어요를 갖다 번으로 바꾸면 되겠네. 네 마운트 정말 오브 아니라 버닝이야. 야 버닝 네 그런 만큼 네 뭔가 그런 문구 하나하나에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에피폰의 일렉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1966G 400 프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게 가격이 가격이 일단 말이 안 되죠. 48만 8천원이요 이거. 그러니까 저게 저 커스텀 샵이 차라면 네 스티커 값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제가 되게 이거 좋아하는 기타거든요. 네, 그렇죠. 기타가 좋아요, 일단. 네, 잘 쳐져요, 잘 쳐져. 그렇습니다. 기타 스티커 값에 팔고 있어요. 이런 네. 거죠. 리미티드 에디션 1966 G400이 이게 5년 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게 뭐였냐면은 약간 셀렉티드 리미티드. 리테일러예요.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서 셀렉티드 리테일러 아, 딱그 우리가 주문을 해야지 네, 그렇죠. 주문된다. 그래서 애초에 아예 아무 데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소매점도 셀렉을 해서 예. 그쪽에서 이제 요렇게 오더가 좀 들어왔을 해달라. 경우에 오더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5년 전에 출시가 처음으로 됐다가 네. 한 번도 수입이 안 됐었어요. 그 아하, 이후로. 그래갖고 어쩐지 우리가 볼 수가 없더라. 없었던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마음 먹고 다시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반응이 좋으면 추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매입이 안될 수도 있어요. 또 없어질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오더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소 가치가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G400이 앞에 붙는 연도수에 따라 이게 1966이 아닌 경우에는 저 픽가드가 저렇게 전체적으로 붙지 아, 않고 요만한 거, 이쪽만 요만한 이렇게 거, 붙어 요만한 있는 거. 게 일반적인 S지거든요. 이렇게 나비 근데 같은 거. 66, 네, 에디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도 기타가 좋습니다만 71만 7천원 뭐 정가를 다 받아도 굉장히 좋은 좋은 가성비인데 기인데 32%를 할인해서 48만 8천원이라는 거는 뭐 거의 진짜 거저예요. 거저 스티커. 제가 예전에 SG를 썼었잖아요. 예. SG를 깁슨
USA를 썼었는데 그때 제가 SG를 샀었던 때 가격이 한 140만 원 정도 할 때였었거든요. 아, 그때 싸게 사셨네. 네, 엄청 쌌죠. 네. 근데 지금 이제 SG 200만 원 시대가 됐잖아요. 치킨 2만 원 시대와 네, 더불어 SG 200만 원 시대가 됐는데 그 200만 원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근데 퀄리티가 딱 막상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은 약간의 해상도 차이, 귀 좋은 분들이 겨우 캐치할 수 그렇죠. 있을 네. 정도의 약간의 해상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퀄리티 좋은 사운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량 있을 때 전투적으로 사가셔야 되는 기타입니다. 네, 뭐 두 개씩 사셔도 괜찮고요. 네, 두 개씩 사시고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102.5cm 전장에 35+2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플랫 뒤틀레는 77mm로 아주 일반적인 납작한 얘기죠. 네, 기네. 예.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글루드인 60년대 슬림 테이퍼 D쉐입 넥이고요. 네, 예. 네, 지판에는 포페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포페로군요. 네. 어쩐지 창백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포페로, 아, 로즈우드보다는 창백한 건 맞는데 이 포페로 다듬어 놓은 거 보세요. 광이나 광. 네, 이쁘게도 다듬네요. 네, 조금 밝은 색상에 로즈우드보다는 네. 밝은 색상에 이제 포페로 들어가 있고요. 트래피즈 인레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67mm고요. 그리고 블랙 이미테이션 본넛입니다. PVC예요, PVC. 네. 아, 블랙이 아니네요. 네, 그냥 네, 화이트. 네, 화이트 이미테이션 본넛.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12인치 305mm고요. 프렛은 미디엄 전부 22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깁슨 에피폰 특유의 스탠다드 스케일인 24.75인치 629mm고요. 에피폰의 알리코 클래식 프로 4 와이어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락톤 튜너매틱 락톤 스탑 바테리 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푸시프리 되기 때문에 톤 가변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48만 8천원입니다. 네. 무게 달아볼게요. 저는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1821. 오, 오늘 우리 아주 그냥 잘하고 있어요. 상당히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아, 이기셨을 것 같습니다. 23. 오! 퍼펙트 아닙니까? 21 썼습니다. 20g 차이로 또. 아, 그렇군요. 아. 3.23. 네, 네, 선생님 20g 차이로 지금 두 개 연속 맞춰주고 계십니다. 3.23. 아, 오늘 아주 정확도가 상당히 높네요. 퍼펙트 아니면 20g 차이. 네, 엄청납니다. 네, 오, 사운드의 풍성함. 풍성. 펜더 앰프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SG가 또 있네요. 마샤라고는 뭐 찰떡이겠죠? 코일 탭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확 빠지네요. 이건 뭐? 센터? 코러스 와, 이게 좋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격이지만 네.
좋다. 아우, 진짜 좋다. 진짜. 좋습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예, 딜레이를 끄고. 지금 이게 한 7 정도였는데 야. 여기다가 뭐 TS를 한번 살짝 밟거나 해서 좀 더 하이 게인으로 만들어 보면 아, 이 정도. 잘 들어봤습니다. 오, 락킹 해. 오. 자, 한양부기. 우리끼리 하는 빠른 한양부기. 예. 하네요. 네. 네, 사운드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봤고요. 이게 역시 가성비로 치면은 정말 네. 무시무시한 수준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네. SG 중에서 최강 가성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5년 전 이 G400 모델의 스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4페로라는 스펙 자체가 없었죠. 아예 대체목으로 들어오기도 네. 전이라 그때 로즈우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4페로로 바뀌면서 약간 스펙이 한번 변경됐다는 점 네. 숙지하시고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리겠습니다. 예, 물어보니까 쓰고 싶은 글귀로 스티커를 제작해 준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어 이런 것 좀 붙이지 말고 그 자동차 G 스티커에다 이렇게 G400을 싣고 다닙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알겠습니다. 네. G400을 싣고 다닙니다. 네. 그럼 이제 뒤에 차를 타봐도 오, 기타 좀 칠 줄 아는 사람이네. 볼 줄 아는 사람이네. 가성비 좋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사람이 뭐야. 칭찬이야 용기가 뭐야. 이 사람 가성비가 좋은 사람이야. 노동 착취 아닙니까? 그럴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G400 정말 488,000원이라는 가격에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당해주는 기타예요. 그만큼 그렇죠.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타인데 진짜, 가격이 진짜, 진짜. 48,000원이라니 충격적입니다. 저는
전 세계 SG 최강의 가성비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너무 좋아요. 기타 48만 8천 원. 이거는 뭐 사실 30%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기 원장원전 뭐 월장원전 연장원전에는 못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혹시 모르죠. 일단은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 두고 점령 그렇습니다. 워낙 좋아요. 이렇게 좀 부담 없는 가격이면 좀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핏 봐서는 전혀 싸게 만든 데가 구석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구매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오셔가지고 실제로 직접 그 SG 깁슨 스탠다드랑 한번 비교 시연해 보시고 네. 야 이거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라고 네. 하면은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별 차이 못 느끼실 네. 겁니다. 한 두 개 사셔야 되죠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1966 G400 프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트러블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